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선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해 사라지거나 앞으로 새롭게 떠오를 일자리를 분석했는데요. 사라질 위기가 있는 직업으로는 콜센터 요원과 생산 제조 관련 종사원, 금융사무원, 그리고 계산원 등이 꼽혔습니다. 주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 직업의 공통점은 인공지능과 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직원이 없는 인터넷 전문 은행과 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을 설치한 음식점이 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4차 산업시대에 뜨는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상현실 전문가, 정보보호 전문가, 로봇공학자 등 모든 것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지능화하는 시대인 만큼 첨단 분야의 직업이 인기를 끌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집 밖에서 CCTV를 통해 집안을 보는 등 사물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스며들면서 사물인터넷 종사자가 주목받았습니다. 하루에도 몇백만 개씩 생겨나는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고 결과를 분석해 시장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빅데이터 전문가도 유망 직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반면 기존에 있던 직업이지만 더욱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는 직업과 예술가인데요. 기계는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없고 사람만이 갖는 예술성을 흉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직업들 미리 살펴보고 대비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카드 뉴스였습니다.